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김현우입니다. 예. 이번 포럼에 대한 어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행사 주최 측에서 URL을 보내주셨어요. 이 행사에 대한.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읽고 있다가 어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좀 융합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좀 주니어 연구자들이 오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봐보면 이미 R&D 현장에서 융합연구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융합연구에 대해서 너무나 그 본인만의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갖고 계신 또 이렇게 시니어 연구자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잘못하다가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시작을 그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인 건 어제 봤다는 거죠. 고민과 고통의 시간이 짧았습니다. 예, 제가 타이틀로 잡은 거는 융합 R&D를 통한 더 큰 도전과 혁신. 예. 융합 연구, 융합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어떤 분은 굉장히 최근 혁신적인 어떤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류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후자에 해당합니다. 보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이게 그림에서 느껴지는 게 연금술이 느껴지죠? 예, 이게 연금술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분의 그림인데요. 연금술은 저희들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 좀 올라가 보면 기원전 4세기 이렇게 연금술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원소설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물, 불,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 이를 네 가지를 갖다가 잘 융합을 하게 되면 어떤 물질을 만들지 못할 물질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연금술이었습니다. 어떻게 봐보면 지금 과학의 어떤 이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이었고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에 아랍의 자비르 입은 하이안이라고 하는 연금술사가 나타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주술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다가 이 자비르 입은 하이안은 어떤 과학적인 실험 방법론을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황과 수은 이 두 원소로서 모든 금속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은 많은 분들한테 금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거기에 금을 만들고자 하는 연금술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8세기를 거치면서 주술이던 것이 좀 과학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1669년 그 함부르크의 그 연금술사였던 헤니 브란트라는 분의 그림입니다. 이분이 지금 뭘 했느냐면요. 이분도 연금술사인데 저희 소변의 색깔이 노랗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에 있는 성분을 잘 끄집어내면 거기서 금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모아서 중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 남은 그러니까 증발하고 남은 물질을 굉장히 고온에 하게 되면 증기가 나오죠. 그 증기를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증기를 모으고 거기에다가 열을 가했더니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공했다. 금의 중간까지는 왔다. 빛이 나니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10여 년 후에 최초의 어떤 근대적 화학자라고 불리는 보일이 이게 그러니까 포스포러스라고 불리는 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인이 뜻하는 포스포러스가 이 빛을 나르는 물질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면 황당한 도전이지만 당시로 보면 이런 대범한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지식의 어떤 영역은 넓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융합의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융합이라고 한 단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고정적이잖아요. 융합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사적으로 해석이 되죠. 무엇과 무엇이 섞이는 것을 갖다가 융합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적인 형태로도 쓰입니다. 섞여 있는 상태. 하지만은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A와 B를 융합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모르게 왜 C는 융합 안 해? D는 왜 융합 안 해? 하면서 이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범위, 힘이 계속 자체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융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라는, 융합 연구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희들이 봐야 될 점은 경계 없는 어떤 다양한 시도와 발상의 전환, 새로운 접근으로서 만드는 창조와 혁신의 완성점이 아닌 출발점이다. 출발점으로서 융합을 갖다가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합 연구에 대해서 국가가 세우는 기본 계획에 융합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어떤 신기술 축이 있죠. 그래서 NT, BT, IT 이렇게 중요한 축이 있고요. 이 신기술이 이렇게 서로 융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융합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의 융합의 범위입니다. 자, 축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술이 아닌 어떤 인문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과 같은 다른 분야의 학문 분야. 이 학문 분야가 기술과 합치지게 되면 뇌인지과학이라든지 융합 콘텐츠 지식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학문 분야,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도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융합 연구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입니다. 저희들의 어떤 전통 뭐 건축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에 이런 신기술들이 합쳐지게 되면 지능형 자동차라든지 미래첨단 도시 건설 기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융합이 처음에 이야기됐을 때는 2002년도인가요? 미국의 미하일 로코가 MBIC 융합 보고서가 나오면서 융합이 굉장히 화두가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이 신기술의 융합만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컨버전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수렴이란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융합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 자체적으로 학문과의 융합, 산업과의 융합까지 어떻게 보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뭘로 결정했느냐가 이렇게 주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융합 연구에 대한 유형을 갖다가 좀 봐야 되는데요. 다학문적 융합연구, 학제간 융합연구, 초학제적 융합연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부분은 2011년도에 그 OECD 쪽에서 너무 융합에 대한 정의라든지 범위가 다양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학문적 융합연구, 학제, 초학제 되게 많이들 쓰시고 혼재해서 쓰시기도 하고 어려우시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식당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고 일식이 있어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어느 날 한식에 단체 손님이 예약됐습니다. 숯불로는 도저히 구울 수 없을 만큼의 갈비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친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화덕에서 한번 구워봐. 우리 화덕 넓은 데에서 갈비 구우면 한꺼번에 많이 구울 수 있어. 맛도 큰 차이 없을걸? 구워보니까 더 바삭하고 더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보면 한쪽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방법론을 도입해 줄 때 이럴 때 저희가 다학문적 융합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제간 융합연구는 또 그 사례로 들면 이 새 식당 옆에 큰 빌딩이 세워졌어요. 건축주가 여기에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그 푸드코트를 만들 건데 좀 들어와 줄래? 그러니까
푸드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군데가 다 들어간 겁니다. 본인들의 어떤 가장 장점 음식 레시피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푸드코트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학제간 융합연구라고 합니다. 자, 다학문적 학제간 융합연구까지는 어떤가요? 자기의 분야가 아직 무너지진 않았죠. 자기 분야는 그대로 있고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학제적 융합연구는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하고 새 식당이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파스타 만드는데 고추장 한번 넣어봐. 그 다음에 한식을 만드는데 올리브를 한번 써봐. 이러면서 레시피가 완전 믹싱되면서 퓨전 레스토랑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실질적인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서울시가 한 5년 전인가 올빼미 버스를 운영을 했어요. 뭐냐면 심야에 우리 젊은이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데 노선을 어디로 정해야 할까? 버스 노선을. 그러면 버스 노선을 정하는 기존의 방식은 예전에 어떤 노선을 갖다가 가져온다든지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는 방법을 달리하죠. 당시에 KT가 제공하는 30억 건의 통화 기록을 갖다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500만 건의 교통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한다는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한 거죠. 그 파악한 대로 이 올빼미 버스 노선을 갖다가 결정함으로써 굉장히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런 형태의 문제 해결, 다학문적 융합연구였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안양시에서 지능형 교통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봐보면 여기 있는 앰뷸런스가 이 복잡한 도심을 갖다가 통과를 하는데, 이 앰뷸런스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신호체계를 다 조정해주고 거기에 있는 차량들의 그 신호를 줘서 조정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 앰뷸런스가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요즘 스마트 스쿨존에서는 너무나 괴로우시죠? 이쪽 부분에서의 운전 괴로우시는데, 이런 쪽에 가게 되면 차량에 있는 컨트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차 자체가 30km가 안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안전하고 그 운전자들도 안전할 수 있는, 어떻게 봐보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학문들이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학제간 융합연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보기가 힘든 융합연구가 이 초학제적 융합연구입니다. 본인의 어떤 경계를 허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교통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 테마로 또 하나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겨우 찾았던 게 아주대학교에 있는 교통공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입니다. 이 교통공학에서는 어떤 교통시설을 계획하고 운영체계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회과학, 경제학, 시스템공학, 물리학, 수학 이런 학문들을 갖다가 그 본연의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어떤 학문이 만들어지도록 했던 그런 좋은 사례가 교통공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융합연구 왜 해야 하나? 라는 말씀을 갖다 드릴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 지금 어제 서울에 엄청난 80년 만에 폭우가 왔죠.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4명이 실종돼서 사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저는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세 가지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소멸은 국토 소멸입니다. 저희 22년 5월 달에 하와이에서 측정한 CO2 평균 농도가
421ppm을 기록했습니다. 420을 넘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면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지구과학자가 이렇게 찾아보면 410만 년 전에 플라이오세라고 하는 온난기의 CO2 농도와 같은 정도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 지구의 바다의 수면은 25m 더 높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돼요. 지금 수면이 25m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지금 부산이라든지 인천 해안 도시들은 다 소멸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어떤 CO2 농도인데요. 이게 170년간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배출한 2조 4천억 톤의 CO2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1.5도. 1.5도를 왜 지켜야 되느냐면 1.5도가 넘어서게 되면 지구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1.5도를 지키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조 톤이라고 봅니다. 지금 2조 4천억 톤을 우리가 뿜었으니까 6천억 톤 정도 남았죠. 인류가 1년에 한 800억 톤씩 배출합니다. 8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 행간에 SNS에 지구는 이미 망했다. 8년 후에 인류는 망한다. 이런 어떻게 봐보면 근거 없는 그 SNS의 내용이 돌고 있는 이유도 이런 내용에 근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 인식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하겠다고 했던 교토의정서가 1990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이후로 배출한 게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론 해결하기 힘든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이래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온 아닙니다. 기온 아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 경북하고 강원도 일부만 이렇게 빨간색이죠. 그러다가 2117년, 100년 후가 되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이렇게 그 지역사회가 소멸할 것으로. 그러니까 소멸에, 그냥 인구적으로 소멸하는. 왜 그럴까요? 1970년도에는 한 명의 가임 여성이 출산율이 4.53명이었죠. 그러다가 1990년이 되면서 두 명이 깨집니다. 2.1명이 있어야 유지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90년에서는 1.57명이 되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미련하게도 2000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2000년대에 넘어섰어야 이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을 하죠. 2020년도에 안 보이시죠 숫자? 그래서 돋보기 보여드리는데요. 0.84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숫자입니다. 5천만이라는 인구와 우리만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이런 출산율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한국밖에 없어요. 보통 이런 0.8487이라고 하는 숫자는 도시국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도 아닌데 이런 엄청난 숫자. 왜 그럴까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미래 산업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박한 어떤 인구의 소멸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과 미중 패권 경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 스토리라인은 미중이 이렇게 치열하니 우리가 거기서 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최근 며칠 동안에
자, 우리나라가 최근 28년, 거의 30년 동안 3개월 연속으로 중국의 무역 적자가 나는 게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돈을 벌고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일본에 갖다 주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어요. 과거에는 중국은 가성비 좋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고 우리는 장비라든지 중간 물류, 그러니까 중간재를 중국에다 판매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데 어느샌가 바뀝니다. 며칠 전에 그 기사가 났는데요. 저희가 제일 자랑하는 글로벌 상품이 뭔가요? 갤럭시입니다. 그죠? 스마트폰. 특정 기업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뭐 아이폰과 맞대항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유리, 국산보다 중국산이 높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 갤럭시도 중국의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부품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드는 상황이 됐고요. 이러한 상황이 중국과 한국의 어떤 무역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보면 세계 10위 경제대국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최상점이고 계속 줄어들면서 소멸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의 대한민국 소멸 이 위기를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 국민들은 과학기술계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과학기술계가 그걸 헤쳐나갈 방법 우리의 손에 질만한 어떤 연구 어떤 방법론은 융합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엘빈 토플러 책을 이제 저와 비슷한 연배 이상인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저서가 있죠. 제3의 물결, 권력이동, 부의 미래. 어떻게 봐보면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30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때 어떤 권력과 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분이 좀 한국과 친합니다. 2001년도에 저희 정부의 어떤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미래를 컨설팅할 때 이런 말을 해야죠. 우리는 가로 열고 우리 인류는 거대한 융합의 바다에 떠 있고 한국의 미래는 융합기술에 달려있다. 어떻게 봐보면 융합연구, 융합기술이 필요한 걸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거 이상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융합연구다 보니까 각국도 다 융합연구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도 하고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싶기도 하죠. 그래서 각 국가마다 좀 그 속성이 잘 반영됩니다. 융합연구를 무엇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은 뭔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큰 아이디어를 실현해보는데 융합을 갖다가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보면 뭐 북극 탐사라든지 새로운 차사대 양자 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융합으로서 어떤 접근을 하려고 애를 쓰고요. 또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다음에 인문사회가 발달해 있는 이유에서는 인류가 처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연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순환경제 이런 걸 융합연구로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랑 가장 닮은 건 일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건강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의 융합으로서 새로운 어떤 산업, 기술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잘해야겠죠. 어떻게 봐보면 이렇게 국가가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게 어떤 자유경제 체계에서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60년대부터 경제발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큰 성과와 발전을 해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뭔가 힘을 쓰겠다. 거기에 뭔가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본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2차, 3차, 4차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온라인 맞춰서 우리 융합기술에 대한 기본 계획도 이름을 달리하지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4차 기본 계획을 만들 차례를 해서 저희 그 융합연구정책센터에서 과기부와 협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봐보면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신산업 창출 이런 부분에 중점이 가 있다가 뒤로 가게 되면 어떤 인간의 삶의 질 개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경제적으로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이번 4차 기본 계획에서는 조금 더 또 어떤 경제적, 화폐적 가치 창출을 위한 융합 연구를 강조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본 계획으로서 국가가 굉장히 체계적이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국회도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보면 과학기술기본법 17조에 봐보면 협동융합연구개발에 대한 촉진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법조항을 가지고 융합기본계획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융합연구정책을 제안하는 융합연구정책센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법이 R&D, 업스트림에 좀 포커스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법이라고 한다면, 산업융합촉진법은 좀 다운스트림. 자,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핸드폰에 당뇨를 측정하는 기능을 넣어서 상품을 만들었어요. 당뇨 환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걸 갖다가 출시를 하려고 했더니 출시를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통신 제품이야, 의료 제품이야. 이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군데 프로세스를 다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S전자는 그걸 갖다가 미국에 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민들한테는 도움이 됐는데 우리나라한테는 도움이 안 된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융합 제품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 고객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 인증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서 산업융합촉진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 웨이브 해줄 수 있는, 제외로 해줄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내용까지 추가로 담아서 산업융합촉진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는 우리 연구자들이 융합의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스팀 융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시작할 때는 첨단 융합 기술 개발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5년 동안.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름을 바꾸죠. 조금 더 멋진 걸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외국에서는 융합 인재 이야기를 할 때 STEM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그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그 다음에 Mathematics 해서 STEM인데 거기에 하나 더 확장해서 Liberal Art를 집어넣어서 STEAM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저희가 융합 인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STEAM 용어를 사업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팀 융합 사업이라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연구자들이 융합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버텀업으로 다 지원해줬고요. 1년에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3 플러스 2로 한 50억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죠. 성과도 많았었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2021년대 이 사업이 일몰이 되게 됐습니다. 일몰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사업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기간을 잡아놨던 게 2021년이었습니다. 그 일몰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정부 R&D 사업에 비해서 성과도 좋고 연구자들에 대한 선호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몰 혁신이 됐습니다. 말이 멋진데요. 이제 일몰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팀 연구 사업은 예타를 추가적인 별도의 예타를 거치지 않고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죠. 어떻게 봐보면 융합의 필요성을 갖다가 그 기재부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스팀 사업 안에 내역 사업이 막 열 몇 개가 난립해 있었어요. 이걸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기초 모험적 융합 연구를 하는 그 과학 난제 융합 연구 사업 내역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미래 융합 파이오니어 사업 미융파라고들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 사업이 됐고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R&D 성과나 융합에서 나온 성과들을 한 번 더 융합해서 조금 더 시장에 접근되어 있는 융합 기술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브릿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리버럴 아트에서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합 연구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합이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할 때 과학기술 인문 분야에서 생각하는 도출하는 연구 주제를 연구자들이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합 연구는 뭐냐면 혁신 기술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혁신 기술이 우리의 사회로 페네트레이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허들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인문사회가 참여하면서 넘겨서 빨리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내자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그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합연구들이 소액으로 이루어져요. 몇 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커야 1, 2억인데요. 이거는 5억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보면 연구자님들도 이런 거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잘 지원하는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하는 형태로 준비가 됐습니다. 스팀 연구 사업이 연구자들한테는 바텀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꿈의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게 과기부 관료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뭐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걸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야 기재부한테 이런 이런 효과가 있을 테니 돈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100% 바텀업이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한다. 그게 어떤 재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볼 때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미개척 분야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 분야 어떤 특정 분야에서 여러 기술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기술들을 다 연결시켜주고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 기술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개척 분야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도 과거에는 어땠나요? 바텀업으로 연구자들의 어떤 아이디어만 모았잖아요. 그 과정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은 분야에 다양한 의견이 취합될 수 있는 기획 프로세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보고서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 유망 분야가 뭔지를 찾고요. 그 찾은 분야 중에서 어떤 기술 수요가 있는지를 모든 분한테 오픈해서 받고 그렇게 받은 기술 수요를 갖다가 분석을 합니다. 이게 진짜 미개척 분야인지 다른 어떤 연구 사업에서 잘 지원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정말 미개척 분야다라고 확인이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RFP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어떻게 봐보면 과거의 정부 R&D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을 하는 어떤 권위가 있는 집단에 가까이에 있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의견들이 이렇게 취합 정리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 스팀 연구 사업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융합 연구자 전체한테 오픈하고 있다.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 사업 말씀드리기 전에
묘한 그림을 하나 드렸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죠?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지금 몇몇 이렇게 젊은 분들만 손 들어주시는데 블랙핑크거든요. 예, 이 블랙핑크가 2년 전에 이렇게 예쁜 옷을 한복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한복 그 구매권이 200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어떤 산업을 갖다가 견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2년 전에 200배로 올라갔던 매출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다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한복이 너무나 아름답지만은 아시다시피 불편하기도 하고 한복의 소재인 비단이 비실용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그 비단에 우리 과학기술, 첨단기술을 넣어서 합성섬유 이상의 실용성을 갖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산업으로 이런 일과성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돼 촉발된 어떤 트렌드가 계속 유지되거나 큰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전통문화융합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통산업에 첨단기술 무엇이 융합이 되면 그 산업이 큰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를 갖다가 고민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더 큰 그 과학적으로 좋은 사실을 알게 될까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이런 전통문화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을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현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 11조 정도이던 우리나라 R&D가 2022년도는 30조, 정확하게는 29조 7,770억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 3배 조금 못되게 성장을 했죠. 그동안 그 밑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융합 연구 사업 규모입니다. 1.6조이던 것이 5.6조, 한 4배는 안 되고요. 한 3배는 넘죠. 이 정도로 저희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4년도에 갑자기 점프를 했어요. 50%나. 왜일까요? 이때 당시 정부가 창조경제라고 해서 융합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융합연구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관료가 바라보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봐보면 저희 정부 중앙 관료들의 융합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굉장히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50%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0%, 21년 22%.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때 R&D도 많이 늘었지만 혁신성장이라고 하면서 융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도 융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5조 6천억으로 이 정도인데요. 가시기 전에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죠. 4조 3천억입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별로는 뭐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기부가 제일 많이 융합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공무원 관점에서의 투자 규모를 보지 말고 연구자들 관점에서 본인의 연구가 융합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이게 2020년 융합연구조사분석이에요. 그래서 저희 6대 분야 33개 대분류 중에서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로 묶어서 18개로 분류를 해서 연구자가 이 중에 두 개가 내 연구 분야다라고 하면 융합이다라고 간주를 하는 형태로 연구자가 바라보는 융합연구의 어떤 규모 한번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제가 4조 3천억을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예, 1조 1천억 원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업 단위로
평가는 어떤 앞선 시행 계획의 내용과 이거는 과제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떻게 봐보면 우리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융합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 넓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융합연구 우리가 보통 기초, 응용, 개발 연구로 이렇게 보잖아요. 어디서 융합연구가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네? 개발. 기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제가 융합을 이야기를 할 때 연구자들이 융합을 적용을 할 때는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한계를 느꼈을 때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만들어 나갈 때 융합을 방법론으로서 떠올립니다. 융합이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을 때이기 때문에 기초연구, 응용연구 이런 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구 주체로서는 연구소, 대학, 기업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쪽에서 가장 융합연구 많이 할까요? 좀 반응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그렇죠. 기업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 국가 R&D에서는 대학이 가장 많이 합니다. 기초연구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맥락이 이해가 돼요. 기초연구를 많이 하는 게 대학이고 대학에서 융합연구 많이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T라고 하잖아요. IT, BT, NT. 그 중에서 융합연구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IT, BT, NT, ST, ET, CT가 있어요. 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봐보면 이 IT와 BT, 근사한 조건으로 BT가 조금 더 많이 해요. 규모는 이렇고요. 그런데 그 BT에서 보게 되면 BT는 자기 전체 연구비가 4조로 크기 때문에 20%가 안 돼도 이 규모가 나오는 거고요. NT 자체는 본투비 융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융합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 분류부에서는 어느 쪽에서 융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화공, 생명과학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연구자들은 융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구자들은 현재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숫자를 지지를 받고 있죠. 91%가 융합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융합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절박하다, 복잡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탐색할 새로운 방법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게 융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융합은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2점, 5점으로 5점에서 딱 중간을 살짝 넘은 정도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샘 리차드슨이라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님이 유튜브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두 여학생을 데리고 나왔는데 서양 아이는 자기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 유학 온 아이는 자기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서양 아이는 평점이 3.1대고 한국에서 온 아이는 3.8, 3.9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2년 만에 졸업을 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봐보면 우리 그 샘 리차드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좀 동양은 못하는 걸 스스로 계속 책찍질하면서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융합연구정책센터는 이런 우리가 이제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강화해야만이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이나 정보 분석,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이 문화 확산과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자리도 굉장히 감사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연구 제가 말씀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오버하고 있는데요. 10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저희 융합센터에서 2014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두 번에 걸쳐서 그 모범 융합 사례를 만들었어요. 요즘 한신이라고 하는 이수신 장군의 영화 다들 보셨을 텐데 한 7, 8년 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1,4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지금 넘버원인데 우리나라는 대등한 전략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원하는 그러니까 한산 대첩을 앞두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마주해야 될 문제들은 우리의 30배 이상의 330척의 외선을 놓고 있는 12척의 이수신 장군과 같다. 그러면 이런 과학기술계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연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비결은 뭐가 있을까? 첫째, 두 번째로 바로는 전략입니다. 명랑에서도 모두가 거기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명랑 울돌목에서 싸웠잖아요. 물을 잘 이용을 했고 그것처럼 융합연구도 그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 키스트 책임연구원의 시절에 연구를 하셨던 이준석 교수님의 내용인데요.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를 갖다 검출하는 장비입니다. 이걸 만들면서 연구를 하면서 전략을 가장 참 잘 세웠어요. 이 제품이 검체를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 검체를 하면 이미 늦다. 현장에서 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여야 한다.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가겠다 하는 전략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품까지 갈 거기 때문에 어떤 특허의 로드맵을 철저히 짜서 나갔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례였고요. 명랑에서도 11척의 나머지 배들은 겁이 나서 뒤에 물러서 있을 때 이수신 장군 배만 앞에서 외적과 싸웠죠. 리더십, 참여형 리더십. 그 서강대학교 최종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나노 바이오 칩을 통해서 여러 기능을 갖는 융합 연구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기술적인 리더십을 제시했고 이 조직을 갖다가 단순히 거버넌스 관리 관점에서만 한 게 아니라 연구팀에 직접 참여하면서 연구를 갖다가 이끌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리더십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호숙 박사님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본인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나노, 바이오, 전자공학이 나왔더니 서로 다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해. 심지어는 같은 용어를 다르게 해석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익숙해져 나가는 과정, 이걸 가속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이 연구팀들이 각각의 학교나 연구소에 떨어져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어떤 SNS 이런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바이오 분야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분야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 한 분야에 이런 모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융합연구는 사람이 합니다. 융합인재가 필요하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융합적인 인재로 우리가 꼽는 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15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워머 우니 베르살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완벽한 인간. 진짜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죠. 이런 분이 가장 융합적인 인간, 융합적인 연구자. 갑작스럽게 그 백신 접종 사진인데요. 저는 여기서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지? 왜냐하면 그 이 시스템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같이 모여 있는 이렇게 대기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문진. 그리고 의사가 해야 되는 예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접종, 그리고 뒤에서 대기하는 프로세스를 나눴어요. 외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한 의사가 다 하거든요. 문진하고 예진하고 접종하는 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나누고 여기에서 감탄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단계가 끝날 때마다 대기 공간을 새로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 화장실 갔을 때 한 줄 서기 하잖아요. 왜 한 줄 서기를 하냐면 평균 대기 시간은 똑같은데 분산이 줄어들어요. 누구는 오래 기다리고 누구는 적게 기다리고 그런 게 없어요. 대기를 모으면. 이게 프로세스 공학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인데 그 이론이 적용이 된 겁니다. 백신센터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 설계를 했던 분이 이 가까운 여기 카이스트 학부에서 산업공학을 졸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산업공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의대에 다시 들어가신 거야. 그리고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 공학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의대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파이형 인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이형 인재는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레어템이에요. 굉장히 귀한,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요즘 한 학문 분야만 배우기도 얼마나 깊은데 두 개를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사례 같은 경우가 올해 2월 달인가요? 이렇게 3월 달에 저 네이처지에 저희 키스테이 천동원 박사가 본지 게재를 했습니다. 그 이분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입니다. 이분은 3, 4년 전에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시점에 웬만큼 좋은 논문에 게재를 해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분은 그러질 않고 이 자료를 갖다 가지고 조금 더 이 연구가 깊어질 수 있는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키스트 내에. 본부, 부서 무관하게 다니면서 거기에서 내가 이런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당신의 기술을 좀 적용해보고 싶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술이 어느 정도 깊어지니까 또 이제는 키스트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데에서 또 그 분야 연구를 하시는 분을 찾아다니면서 또 연구를 더 고도화합니다. 그걸 통해서 네이처라고 하는 이렇게 큰 성과를 얻었는데요. 이런 연구자를 저희는 A자형 연구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T자형 연구자의 다른 T자 다방면에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있고 본인 분야에서는 깊은 지식이 있는데 이 깊은 지식을 다른 분야와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쪽으로 작대기를 끊고 돌려놓으면 A자가 되겠죠. 그래서 A자형 인재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국가 사회가 추구해야 될 융합 인재는 A자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이 그러죠. 융합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고. 그러니까 어떤 1이라고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1.5 곱하기 1.5가 돼야 되는 건데 0.5 곱하기 0.5 하면 0.25밖에 안 되잖아요. 더하기 하면 1인데 그걸 더하기는 아니고 융합은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만이 융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요즘 융합 아닌 거 어디냐? 다 융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봐보면 2012년도에 융합연구정책센터가 첫 문을 열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정도로 인식이 좋아졌으면 성공을 거뒀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융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융합은 나무와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가운데 있는 걸 심재라고 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나무를 받쳐주는 어떻게 봐보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기초 우리 과학 학문 분야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 변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포 분열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세포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의 한참 성장하고 있는 항문 분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름켜라고 하는 형성처방이 새로 성장하는, 새로 만들어지는 분야입니다. 올해의 생장점, 부름켜는 내년에도 생장점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나이테가 됩니다. 생장점은 새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융합도 나무의 생장점처럼 매번 새롭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영상으로 제 강연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시죠. So you find yourself at the subway with your world and a bag by your side. 여자 주인공이 그레타인데 애인한테 배신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울한 마음에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요. 관심이 없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데인이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이 사람도 친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융합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없는 드럼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너무 시간을 빼먹었으니까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영화 한번 찾아보시죠. 2014년도에 그 영화 차트를 역주행했던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 내용이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융합인재, 융합연구, 효과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담고 있고요.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Begin Again입니다. 우리도 융합 항상 Begin Again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발제자와 전문가 패널 그리고 현장의 참석자와 함께하는 자유로운 토론 시간입니다. 네, 이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위해서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분 모셨습니다. 먼저 디스텝 융합기획단에서 융합연구사업의 기획 관리 총괄하시는 김기광 단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기계연구원 플라즈마연구실 이대훈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현장에서 활발하게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역시 3학년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계시죠. 카이스트 IT 융합연구소의 장호종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키스트 김현우 소장님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앞서 발제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다시피 정부에서는 융합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융합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3학년 주체 간 상호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그렇다면 각 주체별로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융합연구 하시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은 먼저 기계연 이대훈 실장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김윤호 소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많은 답변과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좀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서로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그 전공이 다른 연구자들 사이의 언어도 상당히 상이하고 좀 어려운 게 있는 반면 산학연 간의 어떤 서로 다른 어떤 롤을 하고 있는 주체들 간의 언어도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뭐 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업에 가까운 당장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시기 때문에 보는 어떤 시간의 스케일도 다르고 또 이제 산학연 이러면은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은 그 사고와 연구의 시간 스케일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의 스케일을 뛰어넘어서 기본적으로 그 융합을 하거나 무언가 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산은 어때야 되고 학은 어때야 되고 하는 점보다는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상황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상황들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이해하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들과 소통의 언어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통 그리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카이스트 장호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산학연 융합연구를 지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산학연 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학하고 두 군데 걸쳐 있는 역할로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학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요즘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융합형 인재를 이제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초창기 1세대 과학자분들 보면 이제 I형 인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 기술에 대해 가지고 깊게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이제 나왔었지만 T자형 폭넓게 다른 분야까지 좀 커버하실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파이가 왜 나왔냐 생각해보면은 T자가 두 개가 합해진 형태인 거예요. 예, 이제 멀티플렉스가 되면서 T자형 인재가 이제 멀티플라이어가 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파이형 인재를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외부하고의 이제 소통이 가능한 A형 인재를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교육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에 대한 학제 편제하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기회 그리고 뭐 산학연 간의 공동 연구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2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똑같은 과목들이 이제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뭐 포장만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좀 융합을 할 수 있고 그 융합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형태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어차피 평가를 받아야 되긴 하는데 다들 보면 지금 똑같아요. 아마 이제 원로분들은 뭐 4.5점 만점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뭐 4.3점이나 4.0 바탕으로 해가지고 A++부터 해가지고 F까지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좀 그 융합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좀 정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이나 연은 그에 맞춰가지고 그 인재들이 다시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애로사항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애로사항은 많죠. 네,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한번 뽑자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오늘 그 질문 사전 질문지는 제가 한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정리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계신 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 싶어가지고 정리를 안 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더에 대한 리스크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뭐 영국에도 뿐만 아니라 뭐 기업도 마찬가지로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융합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PM도 있어야 되고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PL도 계셔야 돼요. 리딩을 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PLO가 되셔야 돼요. 리딩을 하시면서 오피스 형태에서 중심을 잡고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현재 저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득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연구를 하시던 분들이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는 뭐 본부장, 실장, 뭐 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요직에 계신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조직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 문화가 되다 보니까 리더가 바뀜에 따라서 그리고 리더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이 융합 연구가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리더한테는 이 융합 연구가 왜 이게 융합 연구가 되느냐라는 이제 어떤 핍박을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같이 리딩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이끌어주시는 과학자분들도 그런 융합 인재, 그리고 융합 연구를 하기 위한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셔가지고 서로 같이 좀 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학계에서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융합연구를 해나감에 있어서 리더 리스크 굉장히 크다는 말씀 그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기광 단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제가 생각하는 융합 연구의 성공의 네 가지 요건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체 간의 소통이죠. 아까 애로사항에 있어서의 그 소통이 원활치 않다. 전문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어떤 네트워킹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어떤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과, 그러한 성과들이 잘 공유가 돼야 됩니다. 사실 융합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연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성과의 공유, 예, 연구자간뿐만 아니고 그러한 어떤 그 결과의 산업계로의 그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정책 입안자들에게 또 전달이 되어서 또 다른 어떤 그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또 세 번째 단계는 문화의, 융합 문화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연구자만 융합에 대한 연구로,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융합에 대한 어떤 문화의 확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산학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관입니다. 산학연관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애로사항이 어찌 보면 연구자들이 융합연구를 했을 때 무언가의 인센티브가 없으면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어떤 융합연구를 힘들고 험난한 길을 헤쳐서 융합연구의 성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의 그 이 네 가지 요건에 기초적으로 이 저희는 융합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아까 리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융합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역할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융합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융합 인재를 양성을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또한 뭐 학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어떤 그 융합에 대한 인재 양성, 융합 연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예산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네 가지 조건, 특히 그 관의 인센티브와 그 지원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발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산학연을 저는 좀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굉장히 가치가 높은 희토류를 캐내야 돼요. 뭐가 필요한지 이를 갖다가 디파인 해주는 게 산의 역할입니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어느 산 어디쯤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지목을 하고 그 위치까지 갱도를 파고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연구자로서의 감각, 거기로서 마지막에 그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갖다 캐내는 그것이 어떤 학계의 역할, 이렇게 어울려진다고 한다면 융합연구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저는 신뢰 구축이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나라 산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비즈니스가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이 본인들이 미래의 비즈니스, 미래의 산업 어떤 혁신을 하려는지를 갖다가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산학연 협력 문화, 이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린 대로 리더의 리스크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부의 리스크도 있어요. 어떨 땐 융합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떨 땐 덜 하기도 하고 그걸 일관되게 만들 수 있는 게 법제도입니다. 사실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산업융합표지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R&D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학기술기본법 17조에 잠시 나와 있는 문장밖에 없어요. 융합연구의 중요도에 비해서는 법제도가 굉장히 미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학기술계가 목소리로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패널분들께 질문을 한 번씩 드려보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융합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또한 융합연구를 위해서 지원과 기회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혹시 오늘 김현우 소장님 발제 들으시면서 함께 추구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으신 어떤 메시지들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디스텝 김기광 단장님부터 앉아계신 순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융합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지식 혹은 학문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류 문명에게 끼쳐지는 아주 풀기 힘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학문, 단일 기술로서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다 많은 어떤 고도화된 융합 연구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디스텝에서는 그 융합 기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구자만의 어떤 그 융합 기획이 아니고요. 융합 연구가 아니고, 기업이 참여하는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구성 요건을 저희가 만든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많은 융합 연구가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사회의 직접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의 어떤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산업계에 계신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융합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갖추고자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어떤 그 연구, 정출연, 학교, 기업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융합연구를 참여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사실 이 다양한 기관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규정과 어떤 그 법적인 부분의 근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융합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한데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의 어떤 그 준비가 현재 아주 뭐 크지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가 우리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융합 연구의 토양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대훈 박사님, 이대훈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융합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 사용하는 한자 융자를 보면 그 밥솥, 솥, 력자 부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융합의 융자를 생각을 했을 때 왜 밥을 짓는 과정을 떠올려서 그 글자를 만들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드는 예가
융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관점인데, 우리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쉽게 그냥 융합했을 때 찾아지는 단어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컨버전스에 대한 단어도 있고,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도 있고, 퓨전이라는 단어도 있고 있는데,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차피 이제 융자가 밥솥이었으니까 밥이랑 연결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콩밥, 예를 들어서 콩밥은 하이브리드 같은 개념이에요. 콩밥이라고 하나의 정체성을 이름으로 부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언제든지 콩을 꺼내서 안 먹고 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개념인 것 같고요. 컨버전스에 가까운 개념은 약간 카레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레 밥이라는 지향점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쌀의 어떤 흰색하고 그 맛은 약간 바뀌어 있죠. 근데 퓨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호박죽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가 어디까지가 호박이 어디까지가 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정부에서 융합 과제로 분류한 예산 범위가 3조 4천억 정도였는데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조 2천억이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어떤 부분들을 연구자들은 융합의 범주로 안 넣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실제로 단순히 시스템화하는 거를, 모여서 시스템화하는 거를 융합 연구로 간주하고 실제로 그렇게 융합 연구로 받아들이고 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의 융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이거나 연구자들 본인도 생각을 할 때 어떤 시스템화하는 개념에 모이는 거하고 융합은 조금 또 분류상으로는 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분류로 관리가 되어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터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한 교실에 이제 남학생 25명, 여학생 25명을 넣어놓고, 야, 옆반에는 커플이 16%가 나왔어. 너희들은 20% 달성하도록 해봐.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커플이 나오는 거하고, 학생들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 갖다 놓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을 때 나오는 커플의 수하고, 어느 쪽에 더 많고 오래가는 커플들이 나올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 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어디까지가 관의 역할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대화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그 두 가지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훈 실장님, 융합연구 하시면서 융합연구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카이스트 장호정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교롭게도 보면은 이제 앞서 두 분의 패널 분들도 말씀하신 게 이제 관에 대한 역할이 아무래도 이제 융합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다 보니까 저도 연장선상으로 관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나라에서 뭐 6조, 7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융합연구에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융합연구에 맞춰져 있는 제도가 예전에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과학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저희가 과제를 진행하게 되면은 정량적인 목표를 정하게 되고 한 3년, 2년이나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미 사인을 급변하고 있고 결과물에 대한 것들이, 정량적 목표 항목들이 별 의미가 없는 형태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과제를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어떤 문서를 가지고서 협약을 했느냐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관이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도 있지만 연구를 관리하는 기관도 관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발표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광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어서 마음 편하게 듣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 뒤로 오면서 이제 질문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문제 제기라든지 의견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20년도에 그 공무원이 바라보는 거는 4조 3천억인데 왜 연구자들이 바라보면 3조 2천억인가? 거기에 대한 해석도 꽤 그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관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나 니스가 많은 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이 가지고 있는 제도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연구자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 대표적인 예로 볼까요? 논문을 쓰게 되면 여러 명이 쓰게 되면 저희들 n분의 1로 나누죠. 결국은 본인한테 굉장히 큰 논문에 10분의 1을 가지는 것보다 적당한 논문의 2분의 1을 가지는 게 낫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모순입니다. 융합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각 기관에서 각 연구자들이 기관의 요청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정부 그 R&D 사업에서 성과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논문 특허 그렇게 이제 중시 안 하는 문화로 변모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연구를 이야기를 할 때 성과를 갖다가 아웃풋 그러니까 논문적 연구적 성과 그다음에 아웃컴 경제적인 성과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는 사회 경제적인 효과 임팩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국가 R&D 쪽에서도 아웃풋보다는 아웃컴, 아웃컴보다는 임팩트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 트렌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거죠. 위에서 그런 바뀐 방향이라든지 정책이 각 R&D 현장으로 내려오기까지 타임렉이 많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키스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학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연구소였어요. 뭐 생명부, 뭐 화공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16개, 18개 출연연을 스핀오프하면서 한 2000년대부터 키스트에서 위기를 느껴요. 저 화공부는 저쪽이 우리보다 더 크네. 생명부도 저쪽이 더 크네. 크고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2011년도에 연구제도를 갖다가 학제적 연구조직을 다 허물어버리고 임무중심형 융합연구조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의공학을 연구하자. 새로운 뇌과학을 연구하자. 그리고는 그 분야에 우리가 뇌과학이라고 하면 바이오 하시는 분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뇌과학 쪽에 센서 하시는 분, 재료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다 합류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기존에 없었던 큰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뒤로 저희가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 로봇 AI 로봇 연구소, 기후 기술 연구소 이런 형태로 새로운 연구소들이 만들어지는데 뭘 저희들이 느끼느냐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은 다른 도메인, 다른 부로 옮기는 것에 대한 점검이 덜해요. 그래서 융합연구나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너무나 힘들게 시작했던 2011년도에 임무중심형 연구조직으로 한번 바뀌었을 때 이게 정말 워킹하고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정부 정책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그 본부장님, 박사님들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맥락과 많이 일치하실 겁니다. 다만 그런 해당 부서에서 지금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은 기관 내에서 보이스를 높여서 개선해 나가고 문화가 바뀌는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거 같아요. 굉장히 유연한 고무줄 같아요.
고무줄 끝에 우리 과학기술 타이머가 달려 있는데 정책 쪽에서 아무리 이렇게 쑥 당겨도 관성 때문에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쑥 당겨올 거라 보는데 그 어떤 관성을 깨는 순간이 어떻게 봐보면 연구자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 뭐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융합연구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법제도 만들기 위한 거, 4차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 잘 담기 위한 노력 이런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부에서도 그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융합연구를 위해서 줄탁동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응원과 지원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분께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총 시간은 1분 내외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앞에 계신 예, 박사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우리 융합연구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인 걸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융합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상 연구소 간에 또는 뭐 대학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업부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부처 간에도 칸막이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기업 간에 벤처 간에 벤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특허와 자기네 그 미래에 그런 것들이 노출될까 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현실적인 융합 연구 그거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론 김현우 선생님께서 잘 돼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 긍정적으로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정부 출연 연구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서조차 융합연구, 협업연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원인을 우리가 지금 찾아서 우리 대전만이라도 대전에 진짜 모든 연구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부터 기계, 전자 여기서 거딱 그 유명한 카이스트 학교도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협업, 융합연구의 싹을 또 모범을 보인다면 그것이 국가 전체로 확산된다면 굉장히 좋은 선례와 국가 성장 그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러한 융합연구라는 거대 담론도 좋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특히나 각종 연구소가 많은 데서 걸림돌이 뭔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뭔지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그것부터 우리가 같이 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어떤 질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꼭 세세하게 적어야 될 좋은 고견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잘 되길 바라면서 그 좀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릴 부분은 하나 드리면 저희 키스트 옆에 고려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융합 대표적인 융합 연구소로 만들어진 의공학 연구소가 어떤 융합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그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리서치 중개 연구를 고려대학교하고 이렇게 협업을 했습니다. 목적이 같고 뜻이 같으니까 이게 처음 시작은 중개 연구를 그 멀리 있는 아산병원하고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 뒤에 참여했던 고려대가 이제는 메인이 됐어요. 뭐 융합연구 여러 애로 중에서 거리의 어떤 먼 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봐보면 이 대덕연구단지는 저희 키스트와 고려대의 어떤 모여 있는 것 이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서 그걸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저희 키스트와 KU가 중개연구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같이 융합연구를 했던 거
그러면서 기관의 어떤 경계가 많이 낮아졌던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문화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벤처들은 굉장히 크로스되어 있어요. 본인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 10년 정도 벤처를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 미국에서 바이오 벤처로서 굉장히 클러스터로 각광을 받고 있는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 퍼실리티가 센트럴 랩이잖아요. 정말 다 뭐 연구하는지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오픈하면서 협업하면서 그 과정에서 콜라보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혁신 역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문화, 이 문화는 좀 처음 시작은 의심스럽고 의심이 되지만은 확신이 될 때까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기회를 갖다가 관에서는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그 연구 현장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셔서 그 경험을 통한 문화가 바뀌게 되면 융합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 주셨던 부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질문 관련해서 이대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연구소에서 그 지금 융합이 굉장히 어려운 연구소에서 열심히 융합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시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가 그 다른 연구소 갈 때 전공에서 탭 안 바꾸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조금 약간 내려놓은 계기가 정부청사에 갔더니 환경부에서 오신 분들이 과기부로 갈 때 똑같이 외부인처럼 택 저게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세종청사 안에서는 그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벽을 많이 느끼기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사실은 뭐 이것저것 좌고면하지 않고 안 따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 연구비 그리고 그와 연동되어 있는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러면 저희는 인건비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PBS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뭐 좋은 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업과 사업의 예산, 인건비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제한되어져 있는 구조가 있고 그런 구조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 아까도 저 이제 회의하거나 사람들 만나면 반은 기계고 반은 화학이라고 뭐 주장하고 다니는데 저는 그래서 화학 연구원 자주 갑니다. 저는 자주 가는데 그래서 이제 출입장 안 바꾸고 싶은 그게 있고요. 그냥 들어가 우리 연구소처럼 들어가고 싶은 그게 있고 과제와 무관하게 만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과제와 무관하게 만날 때는 한계는 있어요. 뭔가 돈이 들어간 일들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처음부터 연구 주제 놓고 막 고민하다가 이게 나온다기보다 뭐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애들 이야기도 하고 뭐 날씨 이야기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대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한 걸 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광 단장님 혹시 융합연구 기획하고 계신데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까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융합연구에 있어서의 필수사항 중에 하나가 리더가 존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리더를 우리가 융합연구하는데 투표해서 리더를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 리더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한 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분이 리더가 되는 거고요. 사실 뭐 어떠한 베네핏이 없더라도 사실 그러한 욕구,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분이
융합 연구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정부 출연연 박사님들, 기관들이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융합 연구를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연구 기관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오랜 동안 자기 학문 분야에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연수까지 갔다 와서 굳이 자기가 하던 잘하는 연구 분야를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내가 모르는 분야까지 융합 연구라고 하는 아주 높은 이상을 바라보는 내가 힘든 다른 분하고 연구를 해야 될까?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기 위한 어떤 계기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문제의 욕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내가 다른 융합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융합적인 그런 연구가 사실 쉽지 않지만 앞으로 교육에서부터 아주 인재, 융합적인 인재가, 융합적 사고를 갖는 인재가 많이 배출이 되다 보면 저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기술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구나.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결하면, 기술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앞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시도들을 하다 보면 그러한 어떤 융합연구의 활성화, 문제 해결이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우정 교수님께서는 이 장벽을 깨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뭐 패널 분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제일 가장 큰 것은 이제 PBS 기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각 피해들이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각자의 미션이 있는 거죠. 뭐 본인들이 연구자가 어떤 융합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맡아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융합 연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떤 제도적이나 어떤 뭐 구조적으로 풀기에는 당장에 풀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좀 해외 쪽이랑 그 연계해가지고 같이 융합을 많이 한 편이에요. 미국 쪽이나 영국, 독일, 뭐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진행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리더가 되고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시간도 써야 되고 자기의 어떤 뭐 연구자들 사이에서에 대한 어떤 핍박도 받아야 되고 왜냐면은 거의 모든 연구가 다 마찬가지지만 저 그 리딩하고 있거나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놓기 싫어하시는 분도 그리고 그런 그룹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어떤 과학자들이 본연의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을 갖고선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융합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떤 과제가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융합을 하세요 해가지고 융합연구가 진정한 융합연구가 진행될 수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신. 네, 저는 원자력연구원의 정용환입니다. 김현우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려야 될 것 같은데 융합 연구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융합 연구는 최근에 나온 기술은 아니고 사실상 아까 그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대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기술적으로 볼 때 아까 그 연금술을 말씀하실 때도 보면 연금술이라는 것이 어떤 단일 기술이 아니라 금속 기술, 화학 기술, 기계 기술 다 그 융합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100년 전에도 융합 기술이 있었고 아까 이제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난제 기술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혁신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고대에도 옛날에도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난제 기술이 있었고 그걸 해결해서 필요해서 우리가 융합연구를 해야 될 거고 지금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융합연구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 누가 좀 그것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계속해서 융합연구는 점점 많아질 거랍니다. 계속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계속 모든 학문이 단일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아까 그 융합연구 예산이 4.3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4조 3천억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융합연구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지 그거를 어떤 건 융합연구고 어떤 건 비융합연구와 단일 기술이다 이게 있고서 그 연구를 갖다가 그 정책을 세우고 나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예전부터 있었던 융합연구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의 그 버즈워드처럼 떠올랐냐 이게 그 제가 강연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2001년도에 그 미국 NSF의 미하엘 로코라고 하는 디렉터가 그 MBIC라고 한 보고서를 냅니다. NTBTIT 컨버전스 보고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미래의 어떤 혁신 기술을 만들어낼 거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임팩트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그 보고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는 그 MBIC 컨버전스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하자. 그러면서 계속 있었던 우리가 늘상 해오던 어떤 연구 방법론이 하나의 융합연구라고 하는 네임을 달고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됐다. 라고 이렇게 좀 정책 관점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그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0년, 12년도에 제가 처음 융합센터에 이렇게 합류를 해서 일을 할 때는 그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과학 그것 자체가 융합이라고 봤어요. 거대 융합이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제 PPT에 보면 그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융합이라고 하는 포션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스테피의 이광호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20세기 최대 융합 학문 분야는 금속 연구 분야였다. 모든 게 융합되는 분야였는데 이제는 누가 금속을 융합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가 뇌과학 연구를 갖다가 굉장히 융합 연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융합 연구라고도 안 부르죠. 어떻게 봐보면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 나이테를 설명드리면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융합이 내일도 융합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융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김기광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연구자들이 자기 분야를 깊이 파들고 들어가면 이제는 허리를 펴도 땅 위로 머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물 깊이 들어가 있죠. 그럼 누가 소통할 수 있도록 누군가 계속 안내해 줘야 되거든요. 네 오른쪽 두시 방향을 뚫어보면 다른 깊이로 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랑 힘을 합치게 되면 큰 금속을 갖다가 캘 수 있을 거야. 그런 형태의 지속적인 융합을 갖다가 리마인드 시키고 비긴 어게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과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업들 필요하다. 그래서 그 출연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들으면 2012년도부터 연구에서도 창의형 융합연구, 융합연구단 사업, 융합클러스터 사업, 선행융합연구 사업 연구에서 지난 한 10년간 한 8,300억 정도를 투자했고 각 출연년에서 투자한 것까지 합치면 한 1조 한 3천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그걸 과정을 통해서 융합연구를 경험해본 박사님들이 연평균 그 연인원으로 보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융합연구를 경험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융합연구 다시 할 의향이 있고 여기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와닿는 부분은 작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8분 남았는데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저도 원자력 연구원의 김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비판적이라고 좀 뭐 볼까요? 하여튼 사실 이제 20년쯤 전에 그 나노라고 하는 것들이 한때 유행을 했었고요. 뭐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죠. 그리고 무융합 뭐 좋은 얘기인데 저는 이게 연구비가 늘어나는 어떤 그 프레임으로서 이게 됐다면은 저는 뭐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앞에 이제 패널들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각 연구소에 각자는 다 PBS에 자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계신 어느 분하고 짜고 융합 연구를 돈을 따자고 해서 새로 프로포절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고 이제 저 더 원천적으로는 지금 아까 질문하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럼 제가 물리 화학 뭐 A 과목, B 전공, C 전공 사실 다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머리가 크고 저 복잡한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두 개로 자기가 이제 전공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미 원래 배울 때는 융합을 배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 적응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이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저의 그 백그라운드를 깊이 파들어가면 제 뒤에 물리가 없고 화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생물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현실이 그렇게 만든 거지. 아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게 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현실과 이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새로운 펀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난 그거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대신 억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을 따기 위해서 제가 옆에 분하고 힘을 합쳐서 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융합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따는 수단이지 이게 융합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죠. 제가 이제 뭐 제가 누구한테도 제가 PBS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예를 들면 시를 써요. 근데 제가 시를 쓰는 데는 과제에 돈이 없어요. PBS에 제가 인건비를 못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당연히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그분은 돈이 많아.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의탁을 해야죠. 그러면 제가 소설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복합되어 있다라는 뜻 하나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융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뒤에도 얼마든지 저와 융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이제 복잡해요. 학문이 깊고.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아야죠. 여기 계신 뭐 패널 찾아가시든 뭐 그 연구원 안에서 뭐 저기 제가 광고를 하나 내서 이런 거 하실 분 좀 찾습니다라고 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되고 진짜 마음을 열고 해야지 융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 다 그 해결해 주지 못한다,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면은 저는 인정을 하지만 융합 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을 해결해 주는 이게 만능의 키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렇게 융합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게 감사한 분인 거죠. 감사한 일이고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융합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말에는 100%가 아니라 200% 동의합니다. 융합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 R&D 사업에서 융합 R&D 사업의 포션이 올라가는 이유는 과거에는 어떤 학제적 어떤 학문 분야를 키우기 위한 뭐 R&D 사업 이런 식이었어요. 바이오 뭐 하기 위한 R&D 사업.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최근이 아니죠. 10년 이상 된 상황인데 임무 중심형 R&D 사업으로 좀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융합. 그러니까 건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융합 연구 사업.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융합 연구로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키워나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렇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융합 연구가 목적인 정부 R&D 펀드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팀 융합 연구 사업도 처음에는 버텀업으로 융합의 그 방점이 주어져 있는 사업이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뭔가 그 가치 추구적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기술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회의 가치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팀 융합 사업도 굉장히 내부적인 그 기획 과정을 통해서 모양을 바꿔 나가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패널 분 중에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실 네 이대훈 실장님. 네, 저는 약간 조금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융합을 위한 과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융합은 R&D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장을 만들어주는 그 융합을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과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또 그 창의적인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 융합을 위한 과제 필요하다. 예, 저 지금 소속을 제가 지금 기계인이시죠. 하나 힌트 드릴게요. 그 연구회에서 융합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걸 해요. 이게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보라 하는 건데 그 다학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창의 융합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지원하면서 연구자들이 모일 수 있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 클러스터 사업은 융합 사회를 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 사업의 결과물은 융합 과제를 만들 수 있는 주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고요. 이제 조금 더 소프트하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한 형태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건의해 봅니다. 네. 네, 그럼 저도 힌트 하나 드리면 KRD에서 리빙랩이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업이긴 한데 이거 이 리빙랩을 통해서도 아마 자유롭게 아마 연구자분들끼리 교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빙랩 기억해 주세요. 네,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발제자 패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마무리 멘트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로어의 그 융합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저희 과학자 소통 포럼은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심영진 교수님 모시고 탄소 중립 달성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포럼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인 연구자TV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포럼 공간이 협소하고 자리가 불편하셨을 텐데도 이해해 주시고 몰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 간단한 디너박스 챙겨가시고 바쁘시겠지만 저희 포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 소통 포럼이었습니다.